쉬는 시간에 그뭐또 수업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프니까 들어가기 전에 요거 요대약장계 약간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아침마다 한 번씩이나 저녁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한 30분씩 심심하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심심하면 한번 꺼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환경 전체 줄거리가 이제 쭉 들어올 겁니다. 그 그한 2페이지 보면은 설법 대중 동명보살 해가지고 보자 돌리면 10명 있죠. 또 이명보살 해가지고 또 10명 해놨죠. 우리 흔히 이제 직권강신 신중신 이래 끝났잖아요. 아 직권강신에 10명이 이렇게 다 등장하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량무수 직권강신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신중신도 10명이 다 이름이 있죠. 우리 족행 신중 도량신 했잖아요. 그런데 족행 신에도 아~ 보인수 족행신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화보광 족행신 하 정정하게 이 이런 그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잠시 엎어봤듯이 이렇게 해서 함경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인물들 그~ 그~ 한 (26페이지를) 보시면은 마우라가 선해왕선해왕 마우라가겠죠 원래는 그죠? 예 그다음에 청정위원 마우라가왕. 성애 장은 마후라가 왕, 이러한 마후라 왕들이 열 명이 있고, 대표적으로 있고, 나머지 무수한 누가 있었다. 마후라가 왕이 있었다. 이래 나오겠죠. 예, 그렇게 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천왕도 그렇고, 어떤 데는한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청정 명칭 변정체그열한 명이죠. 그죠 옆에는 10명이고 어떤데 아홉 명도 10명. 10명도 10명. 11명도 10명이라고 보는 게 함경의 원수 개념입니다. 예? 자, 우리 흔히 세, 열의 10포 뭐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명행적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 몇명이요 11명. 열의 명, 열의 10포 응,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 세존, 그죠? 불은 불이고 세존은 세존이죠. 몇명이요열한 명인데, 이것도 열 명으로 본다, 그죠? 열 명으로 보는데, 혹어거지래서 무상사, 조호장부는 붙인다. 또 뭐+ 뭐는 붙인다. 이래가지고 둘이 붙였잖아요. 그건 어거지 해석이고, 이한경을잘안 봐서 그래요. 열 명도, 열 명, 10명, 아홉 명도. 열명 열한 명도 열명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아니고 그 뒤에 뭘 뜻한다 무량 무수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의 이름이 열한 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팔만사천 이름이 있다 사성제품 같은데 한경 읽어보면 다 그래 나오거든요 사성제 이름이 그 정도 아니고 무량 무수의 사성제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대약찬계. 1회는 아까 보현보살은 1회 법주 끝났잖아요. 그죠? 문수보살, 이해주, 아, 각수보살, 연기심, 재수보살, 교화심. 아, 이때는 숫자 돌림의 보살들이 각수보살은 연기에 깊은 거, 심심한 거, 재수보살은 교화에 심심한 거, 보수보살은 억가에 심심한 거, 득수보살은 설법에 심심한 거, 목수보살은 복전의 심심을, 근수보살은 어, 교법의 심심한 것을 법수보살은 정행의 심심한 것을 지수보살은 수행의 깊은 것을 현수보살은 일도 심심이라 일도 심심 그 유명한 거원여스님낙연는 개성 있죠 일체 무예인은 일도 출생사라 그죠 일체 무예인이 누구예요 부처님 심무가의 무가에는 전 부처님을 심무가의 무가에 무유공포니까 원리전도몽상 구경 열반이 바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구경 열반의자. 마음에 보덕끼는게 없으면은 부처님이곧 그 뒤에 4 4 페이지도 보면 삼매 법주 해가지고 법회 보살 삼매주 이러면 이것만 읽으면은 아삼는 누가 그죠? 옆에 사회 법주 공덕님 보살이구나. 그 밑에는 법문이 쫙 나오고 그죠? 일체 보살은 법을 관해서 부처님을 받구나. 성해 보살은 요지법. 성해 보살 계속 유명한 개성 있죠? 요지일체법. 그 다음에 자성, 무소유. 에헤 참. 여시해법성, 적견, 노사나. 아니, 성해보살. 예? 요지일체법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흔히 잘 아는 선방에서 우리 많이 쓰는 자장일서 꿈속에서도 그걸 듣고 깨우쳤다고 하는 개송, 요지일체법 하는 거. 아, 그거는 성해보살 개성인데 성해보살 요지일 요지 요지법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건갑다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유명한 약인영요지 3세일재불 은간법개성 일체유심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설법 대중 제4의 설법 제4의 법주 누구 공덕님 쭉 나와서 밑에 강림보살 유심조. 그럼 강림보살장 보면 개성이 어떤 게 나올까요? 약인영요지 3세일재불 은간법개성 일재 아, 여기 나오는갑다. 대충 감 잡았죠? 제가 어느 절에 사냐 하면은 친절에 삽니다. 친절하게 해놨죠? 친절하게. 예? 그, 6회 대중, 7회 대중, 예? 이렇게 쭉 넘어가고, 8회 대중, 8회 대중은 세, 파 판은 이렇게 다시 10명으로 딱밑으로 내려놨어요. 요거는 이게 저기 재고 정리한다고 가져온 거예요. <laughs> 재거 정리 2천권 재고 정리한다고 그는데그구에구에도 구애, 보면은 근본법회는 보현문수 구해주 근본법회는열애해라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지말법회는보살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선재동자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는 선재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그래 이제 쭉 보고 저 뒤에 가서는 이제 우리 흔히 잘 아는 얘기들이 있죠. 그 61페이지는 봐보세요 아까 금본 법회는 열해 해라고 했죠. 예, 61페이지 뭐라 했습니까? 지말 법회 보살해 급여비고 해각도 우바세장 우바의 선제동자동의 기수 무량불가서 그리고 십신 선지식 해가지고 53 선지식 찾아가는 거요. 아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살이 체질 이걸 갖다가 선제해라고 해요. 선제해 그리고 다 넘어가가지고 제 팔에 뭐1회부터 팔회에 설법 장소 해놨죠. 법보리장 보광명 법보리장은 일회차, 보광명은 이회차, 도리차는 삼회차, 야마차는 사회차고 해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광약창계에 나오는 대목들이에요. 광약창계. 예, 그래가 그러니까 좀 내가 어긋나게 저기 아라비아 숫자하고 일반 숫자를 저걸를자라고 이렇게 톡불거지게 써놨죠. 언발란스의 발란스라고 <laughs> 예. 그거 읽어보면은 오십삼 선지 어디서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는 건얘기가다 나와요 그리고 칠십일 페이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육육육사 급여삼일십일이 역부일 세주묘험열래상보현삼매세계성화장 세계노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의 설법 이의 설법 삼의 설법 칠 회부터 구 회까지 설법 품 이름 다 적고 제일 마지막에 유통 전부 삼십구 품 해가지고 그 요거 한것만 읽으면은 팔십 권 환경 총. 정리가 돼가 있습니다. 잘 돼가 있죠. 아주 잘 돼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약창계나광약창계보다 이게 더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난 뒤에 전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약창계 잘못 만들어가지고 또광약창계또 잘못 만들어가지고 검색에 다 그것만 잘 만들어 나서면 올리기가 없었을거데 다시 와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다니까네. 그그 뒤에도 그런 났어요. 깊은 믿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은 마치 야무진 씨앗 하나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가 완전한 것과 같다. 어디서 마이보던 소리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을 그렇게 해놨어요. 음. 그 간절하면 사람이 진실해지거든. 또 진실이 사무치면 비로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 진실이 안 사무치기 때문에 발보리심이 안되는 거예요. 발심이 안돼 궁극의 깨달음과 상응하여 시작과 끝이 둘이 아니게 된다. 이게 바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한경을 수지하면 이미 중생이 아니라 곧 필요자나 불가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그 밑에 더 중요한 글을 써놨어요. 임의대로 복제 가능합니다. 널리 <laughs> <늘리>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른스님 책이나 제 책에는 항상 그러더해서 이책 뒤에도 뭐가 쓰여 있습니까? 임의대로 복제 가능합니다. 환경 그 뒤에서 났죠? 널리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10분쯤 지났는데 이제 한 50분쯤 요 오늘 본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두 번째 강의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명보살까지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직근강신.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십신을 누구에게 배대했습니까? 보현보살에게 배대를 했죠요 입법계품에는 십신을 문수보살에게 배대를 합니다. 예, 그 53선지식 찾아갈 때 말씀입니다. 자 세주묘품에 이렇게 해놨을 때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치지주, 치지주를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시바라밀 중에는 지게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때꼬정물을 뺏겨내는 그런 상태를 이제 치지주라고 하죠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누가? 직근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대표적으로 몇 명이었어요? 열 10명. 명이고 실제적으로는 미진수와 같이 많은 직근강신이 있다. 그러니까 간세보살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피곤한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다른 하나인데 그 하나가 모든 강에 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다른 모든 강에 간다. 예? 그래서 아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단 말이 그는 뜻이다 이 말이. 직근강신은, 왜, 우리가 이른바 묘생 나라연 직근강신. 우리가 건강 역사를 우리가 절에 이렇게 모셔놓고, 한 분은 건강 역사 입을 아, 벌리고 있죠. 한 분은 입을, 음, 다고 있다. 다고 있는 걸 뭐라 해요? 훔. 벌리고 있는 거를 아. 그죠? 그러면 나라연 직근강신과 또 이제 밀적 직근, 저, 건강신이라 그러죠. 밀적 건강 건강신에 그러는데, 나라연은 이제 그 건강제를 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나라연 직건강신이죠. 집은 무슨 말입니까? 잡고 있다. 뭐를 건강제를 잡고 있다. 이절구공의를 가지고 번뇌를 어떻게 파쇄해 가지고 모든 번뇌가 불침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불법을 호법신장을... 건강 역사를 해가지고 이 절에는 어~ 다른 잡귀들이 들어오지 말아 해가지고 절 문간에 뭐라 합니까 건강 역사를 해가지고 잡귀가 누가 잡귀예요 살생자라고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이가지고딱 이렇게 건강 역사를 앞에 모셔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허법신중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신중이 몇 분이 등장합니까? 예. 하음 성중하고 하음 신중은 다릅니다. 그죠?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죠? 하음 성중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천신 뭐 왕신 뭐 천룡 팔부도 하음 성중이고. 그죠? 여기에 나오는 열아홉 뿌리의 신중도 하음 성중에 속하고 보살 동명보살 이명 보살들도 하음 성중에 속하죠. 그죠?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하음 성중 하해상에 거룩한 대중들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신이라고 한다. 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땅이 있는데, 저 땅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주지 신이라 땅을 주관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땅과 같은. 땅을 사판을 보고 난 뒤에 이치의 땅에 이치를 내인데 심지를 이 마음에 심는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약풀이라든지 양, 양리 성품이 있는 것들이 주약신이라 하잖아요. 약을 주관하는 신 그죠? 그 주약신을 내가 수행으로 심어서 내가 주약신이 돼서 세상을 약풀되어 치료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주가신을 심어서 흙이진 중생들을 다먹여 살리는데 내 마음속에 뭐를 심는다? 곡식을 주관하는 실제적으로 허망한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연결게 하는 주가신을 내 수행 속에 심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는 답이 나왔어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물이 유장하게 흘러가면서 그 묵은 때 같은 거 이렇게 막 쓸어 내려가잖아요. 씻잖아요, 그죠? 그렇죠. 씻어 내잖아요. 그내 마음 속에도 강물과 같은 신을 심는데 바다와 같이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내 마음 속에 심으면은 내가 바로 주의 신이 되고 이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될때이 네는 돌 못난 거 빠져라 나무 이상한 거 빠져라 너는 넓이니까 빠져라 니 계곡 좀 시원찮네 귀한 돌만 온나 뭐 이래 가지고 인물 되는 사람만 모여라 내가 주로 인물 되는 사람 못하니까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성격 나쁜 너는빠지 그래 면 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의 지도자가 되고 대표성이 되고 특히 이제 선임이 돼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만득고승 산신각 그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봉화 선생님 산신각이 어떻게 하죠? 만득고승 성계한적 어디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함경서초 <laughs> 청량국사가 해놓은 서초를 우리 산신각 예불문에 하죠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공부를 안 하니까 어디 나오는 거는 모르고 그냥 만덕 고성이 뭐가 만덕 고성인지도 모르고 만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 빈부귀천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덕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뭐가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 뭐가 있기 때문에 자비로워요 지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각을 했기 때문에 대자 대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놈들은 자비가 없는 이 노멀시한 사람들은 뭐가 없겠어요? 지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누굴 남으라겠어요? 육조스님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절대 남으라지 않는다 했거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남인데 따지기 좋아하고 이러면 스스로 뭐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정신병이거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글을 안 읽었으면 좀 나을 긴데 그걸 알고 보니까 내 병, 정신병자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는 거지, 이제. 자, 만득 고성이라고는 만 가지 덕으로 높이 수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못난이들을 다 포용해서 산다 이 거지. 그게 그러면서 성품은 진공이다. 성 성품은 개 모두다. 한적. 한적이 뭡니까? 정멸하다. 적정하다. 그죠. 부동이다. 이말이지 무주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산 산왕 대신처럼, 산처럼 큰 공덕과 지혜를 내가 남들에게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복을 지어서 세상에 베풀어 줬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 하나도 없다. 무주상 보시다. 이게 바로 성계 한적. 우리 산시각 예불문 다 아시죠. 그런 게 지금 어디 나와요? 함경에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미 함경을 많이 알고 계신데, 세세하게 안 보고 그냥 음성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함경을안 그러니까 보면 한국 중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야무지게 봐버리면 뭐, 난방이니 서방이니 이런 데 흔들릴 거 없어요. 난방에 가도 더 난방다워지고, 예, 북방을 비방할 수가 없게 돼요. 더 소송, 소성하더라도 대성다워지고 이래 돼요. 뭐고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건 다시 여러분들 설명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강을 만들 수 없어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사람이 한번 삽들고 포레인 들어가 만들라 하면 사하강 했다 야단났잖아요, 그죠? 만들 수 절대 없어요. 저 유장하게 흘러가는 강은 강대로 흐르게 하고 산은 산대로 그냥 있게 하고 이것이 신을 갖다가 숭상하는 거래. 그래. 예? 그러니까 인위 해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신의 개념으로 보고 이 바람을 선풍기나 이렇게 에어컨 좀좀 해요.는 작은 소수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마, 바람을 만들어서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저 넓은 저 오늘 대구 시내에서 아 여기만 불어가는 바람도 한 반도 지나가는 바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온 지구상에 있는 바람 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럼 바람은 이렇게 각도가 있어요 없어요? 풍류 하위 동서라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서로 고 가고 싶고 가고 모양도 없다. 그죠? 어제 아는 우물사가서 강의하다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다가 저 벚꽃잎 꽃잎이 떨어지는 거 보는 게 바람의 흐름을 알겠다. <laughs> 꽃이 흐르면 어때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다가 꽃잎이 물에 떨어지면 흐르는 방향이 보이고 그죠? 바람도 눈에 안 보이다가 뭘 보, 보니까 바람이 알겠어요? 꽃잎이 지고 꽃잎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를 보고 사람이 씨가 되잖아요. 사람이 시가 돼. 안 그러면 시시한 놈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자, 바람을 만들 수, 인위 조작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바람을 뭐라고 개념이 도성이요? 주풍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무루성, 무루, 삼무루, 완벽해서 누진이 된 거. 누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수되고 누전되고 이런 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뭐 결함이 하자가 조금 더 없는 것이 뭐예요? 누진. 예? 그건 무루라 하죠, 무루. 누가 없다 이말 아니에요. 누진이나 무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무르법이나 무위법이나 이것이 바로 신의 개념으로 뒀다 이 말입니다. 에이. 그것이 우리가 이게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이 그냥 천진 면목이라 이 본래 면목. 이게 마음의 그런 역할을 그런 신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세워 놓은 겁니다. 에이? 몇 가지 조건으로 19가지 조건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한계 조작이라기 이상하지만 팩션으로 팩트에 의거한 픽션으로 이렇게 구성해 놨대. 요새는 또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요새 뭐 어떤 어떤 거 만들겠어요? 휴대폰 신뭐 자동차 신 이런 것도 <laughs> 예를 들자면은 막 그래 뭐 이렇게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은 아니 비설신 의일에서 그죠? 요새는 퐁카 큰 뱅크 <laughs> 스마트폰 못하고, 컴퓨터 못하고, 차못 하고 컴퓨터 못 하고 차못 몰고 이러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 다 하잖아요. 아, 니 비, 설, 신, 의. 휴대폰 항상 들고 댕기죠. 폰, 카, 컴.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하는 거. 은행 안 가도 그죠. 돈 얼마든지 보내고 받고. 자막. 여러 저러한 것들이 요섯 이제 그런 신중들이 앞에서는 네 명이 근본 신중이라고 내가 파악을 해놨어. 이건 주체 신중이고 나머지 열다섯 명은 객관 신중이요. 앞에 네 명이 주체 신중은 누구죠? 근본 신중은 직근강신, 신중신, 도량신, 조행신까지. 그다음 주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나타나 봐야 돼요. 그런 발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가신을 곡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심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법식이 될수 있도록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 그죠? 아,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탐진치 주약신을 심어 가지고 저사람들의 탐진치를 다 정리해 준다고 하는 거. 음. 그 환경을 병원 이치는 보론되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와 사를 미리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예. 사를 견주어서 뭘 본다? 이치를 우리 마음속에 심리를 뚫어낸다 이게. 우리 심상에는 이미 그런 항아사와 같은 신중이 까닥하다는 것이죠. 조작하지 않아도. 또 세계 미진수와 같은 직근강신이 있었습니다. 건강으로 모든 걸다 보사보니까 불법을 잘 지킨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바 묘색 아주 아름다운 휘양 찬란한 색깔의 나라연 나라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튼튼한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직근가신가? 일륜 속질당 직근가신. 일륜은 어떻습니까? 태양입니다, 그죠? 태양이 한번 쫙 비추면은 천천히 늘어늘어 완행열차 걷지 않고 어때요? 일거에 그냥 시방을 확 밝혀버리잖아요, 예? 번뇌를 끊으려면 즉시 지금 언제 뭐내 두고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당장 지금 끊으려면 언제 끊어버려요? 지금 바로 그냥 멈추려면 지금 멈추고 어, 임재료 그렇게 나오죠. 여기 적기요 요하적하라타려면 바로 타고 말해서 내리려면 요하적하라 바로 내려라. 항상 이렇게 가다 보면 두말세말 말 하는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 그 일륜 속질당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당자도 무슨 당자요? 높은 기대 정도가 아니야 태양처럼 높은 거예요. 예, 저 꼭대기에. 여일조 허공하여 법법 두두현이라 태양이 저 꼭대기에 이제 높은 것처럼 국기계양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수미화강직근강신가 수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미산 수미산 같은 꽃의 그런 찬란함 이야. 그래 남들이 내인데 내 가슴에 막 호배 파는 그 저기 창칼을 찌르고 모진 말을 해댄다 하더라도 어때 스스로 수미상 같은 꽃다발로 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 안겨줘버린다 이게 뭐요? 수미화강, 직근강식 그게 우리 되겠어요?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그냥 쪼잔하게 얌삽하게 사는 그꼬라지를 이제 사설 바꿔가는 거죠. 청정 운음이라 음.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청정처럼 비행기가 지나가도 허공이 아프지가 않아 새가 지나가도 허용해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청정이라. 운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두개 들린 게 아니라 구릉하고 저 위에 우레가 하면 울어버리면 우레가 나중에 자라서 장맛비가 돼가지고 온 만물을 곡식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집착 없이 구름비를 막 내려줘버리는 거지. 법비를. 청정 운엄 집권강신 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돈 주면 강해지고돈안 주면 강해안 하고 돈어 돈수 작게 주면 강이 작게 하고 많이 주면 많이 하고 큰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고 작은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작살나고 <laughs> 재건 미묘 직건강신사 모든 건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미묘하다이까 미묘해 아, 솜씨를 제대로 얻었다 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여실 지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거 뭐눈 달아가지고 책 보고 기다려가지고 경전 법문들을 할까는 엉뚱하게 욕기나 듣고, 왜? 남의 단점이나 꼬집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리고 봐도 안 보이 러래가 그러니까 눈을 거의 내가 볼때 액세서리처럼 달고 댄 거래. 액세서리. 음. 환경을 못 보면 눈이 아니고 그건 액세서리, 액세서리 장난감이야 장난감. 이눈 이거 유관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시만이 바로. 붙어 있어요. 어디 눈으로 보냐고요? 음. 가에락 강명 직근근 광신이라 가에라 가이 좋아하고 즐기만한 강명 가에락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언제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항상 희열감이 느껴지는 그죠? 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참. 그런 직근강신가?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뭐 우리가 성불해 볼것 같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책이 이, 이 어떻게 해 놨어요? 그거를 지금 4지에 그렇게 쫙 정리해 놨죠. 직근강신 나라연 일륜속질 직근강 건강신 수미화강 건강신 청정원은 건강신 재건미매 건강신 애락강명 건강신 대성노엄 건강신 사자강명 건강신 밀념성목 건강신 예나만이 건강시 그것도 사자자 또 개구자 붙여놨는데 개구자 빼야지. 자 대수 내음 큰 나무처럼 남들을 땡볕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거느리 되어주고 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온갖 그런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다 거쳐버리는 사자후 같은 대법문 그죠? 아주 자비롭고 어, 지혜롭고 음, 그런 건강신 사자왕 강명 사자왕 백수의 왕 사자 사자의 그런 당당한 광명의 직건강신과 그다음에 밀염성모참 신비스럽고 염자라고 하는 것은 광자보다 더 밝다고 했죠 밀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은밀하게도 환하게 캄캄한 섣달 그믐의 밤중에 홀로 가더라도 환한 거지 그냥 어떤 조그만 도움의 불빛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가는 사람들 그 인연 생멸에 대해서 눈이 환하게 떠져 가지고 저 사람 이왜 탐심을 내느냐 왜 진심을 내느냐 저는왜 교만을 떠느냐 이런데 대해서 눈이 환한 거예요 그죠 밀염 성목이라. 이거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부처님 의 입장이 아니면은 안 되잖아요. 깡까한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본다야.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놨다요. 그냥 밀렴성목직근강신 그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약창계 그냥 직근강신신중신 이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정말 좋지 않아요? 내맛 좋나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수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견 그러니까 좁쌀 맡은 강명이 없어도 스스로의 자작 강명으로 그죠. 그 그러니까 누가 내 인데 도움 주고 나를 꾸며주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분칠해 주고 옷 입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실인이라내 스스로의 자비의 그런 법당이 있고 인욕의 가사가 있고 사판의 가사 이런 거 말고 그죠. 인욕의 옷이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 판의 가사 이 판의 옷이 판의 바로 예?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판의 발언을 우리는 뭐라죠? 하 불생 불멸이다, 불구 부정이다, 부정 불가합니다더보태고뺄 것도 없다. 이대로 넉넉하다. 이 순간이 넉넉하다, 넉넉하다. 그럼 뭐 그게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읽는 글들은 자기가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자기의 인생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으면은 그게 확실히 인생관이 결정이 돼요. 주사파 책을 자꾸 읽어보면 사람이지도 모르게 어릴 때전 먹던 건 똑같은데 주사파가 돼뿐다니까 주사만 자꾸 놓다가 죽어보고 뭐가 뭐가 나보다 못하다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 태어나면은 북한의 교육을 받으면 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에서 교육될 수밖에 없고 그죠? 자이 판이라고 이래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데, 사파는 일본말 다르고 중국말 다르고 영어 다르고 다 다르고 한국말 다르고 다르지만, 이판은 말하는 능력은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일리 평등하게 이게 이판이거든. 예, 이는 이수사변이라. 이는 뭘 따라서 사를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만 아면은이사분리라고 알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쓸 때는 원래 말은 하는 능력은 경상도 사람 말이 없지만 은 그죠. 경상도 사람에게 익혀 왔는가 다 경상도 땅에 살았는가 다 전라도 말을 쓰면 전라도 땅에 살았는가 보다. 그 이수사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야. 이, 이는 뭘 따라서 변한다. 사를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대. 그러니까 자꾸 예를 뭐 그렇게 들어서. 좀 저런 저런데 자꾸 이제 파악해 버려야 돼요. 콩이 있으면은 이 두부도 되고 또 콩가루도 되고 콩기름도 되고 그죠? 응. 근데 이렇게 또 쳐다보면 그거죠. 그거 저칠보시에 나온 거 두기 연 두기라고 콩하고 콩깍지하고 본래 같은 뿌리에 나와가지고 얻는믄 솥에 들어가서 쌈기고 밑에 콩깍지는 얹으면 <laughs> <얻는면> 불 떼고 <laughs> 에 음. 조식이가 썼던 그 칠보시 음. 같은 데서 태어나서 서로 태우는 게 하태급이려 뭐 이렇게 급한 냐어래서그 일곱 걸음 걸으면서 그 시를 지었죠 조조조위가 조이, 이름 누구죠 형님이 조비가 그럼 안돼 조식이 죽을 분했잖아. 우리가 그래 지금 생멸이나 불생불멸이나그 놈이 그 놈이요. 아생멸을할 때는 사판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까 읽어봤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을할 때는 우리의 이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묘유가 다른 말이 아니고 공적, 영지가 다 똑같은 말들이다. 공적이란 말은 정멸한 상태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 건 생멸에 대해서 속지 않고 집착이 없는 마음을 영지라고 한다. 예, 연화강 만이 개, 직근강신입니다. 연화라고 하는 것은 뭔, 뭔 뜻이라고 했어요? 여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업피 그죠? 우리 예불법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나온다? 한경 열의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다. 부처님을 원만월이라고 한다. 연화광이라고 한다. 연화. 그러니까 연꽃을 논경에서 비유할 때는 청정과 묘정이라고 구분해 놨죠. 묘할 몇 자에 깨끗할 정 자. 묘정이 높아요. 청정이 높아요. 묘정. 예? 묘정이 높죠. 청정은 상대가 없이 절대 맑은 것이고 묘정은 상대가 똥물을 퍼봐도 냄새를 잊어버리는 거고, 예, 똥물 속에 있더라도 똥물이 물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묘하게 청정하다. 묘정이라 하죠. 능경 배울 때다그 해보셨죠. 그런데 홀딱 다 까먹었죠. 신기해. 음. 음. <laughs> 왜 견정명원이라든지 묘정명심이라고 그런 말들 우리 너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음. 넘겨하지 맙시다. 그럼 예나강, <laughs> 연하강, 예나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묘정이란 뜻이 있고 불착수란 뜻,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수색 별내단의 수연이란 뜻이 돼요 만이는 뭐예요자 보세요. 여기에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이게. 빨간 색깔을 타면은 물에다가 빨간 색이 되고 노란 색깔 타면 노란 색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그항 건강경 오가에 보면은 야보성의 마하대보방은 무단력 무장이고 길고 짧은 것이 아니고 본래 비조벽이라 희고 검은 것도 아닌데 자연 소색 별레단 하는 것처럼 수처의 현청황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치 요게 이제 만이란 말은 진공인데 예. 깨끗하단 말이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개란 말은 뭡니까 더욱더 청정한 개유를 상징하죠. 음. 여기서 뭐 개자 이것이 마지막 개 여기 하나가 오히려 저기 치지주를 잘 받쳐주는 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앞에도 물론나왔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미진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뭐죠? 아미타불 몇 분이냐, 그죠? 도마주기 무한극수라고 하는 것이 하경 세주묘원품에 이와 같이 늘 등장한다고, 그죠? 그것도 이름이 어떻다? 동명동호라고 하는 것도 전부 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 사상이라는 게 사상이 아니라 오늘 그왜 여러분들한테 나눠둔 그 나눠드는 그 전자파망원 여덟 개, 온 그 망원경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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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없지만 그 망원경을 이 판으로 이치를 만들었어요. 그죠? 아니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치고 따고 봐도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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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그 함수 관계를 글자로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을 뿐이에요. 그죠? 또 그거다 멀쩡한 이게 언어를 써 놨다가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컴파일링 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컴파일링 시키는 게 바로 이사명년 무분별이요. 이 사적으로 글을 이렇게 써 놨은 거 있어요. 여기 가서 리스트 해가 일로 가서 돌아가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짜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설계도로 해 놓고 이걸 갖다 이 속에서 쓰기 위해서는 컴파일링을 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와 사가 같이 그쪽에서 사를 사답게 이는 이답게 이렇게 구현이 돼요. 동일하게 돼가지고. 나 그런 걸 보면서 문득문득 너무 많이 놀라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느끼는 것 뿐이고,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해오이기도 하고, 뭐지분상에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 이 조그만 소갈 딱지가지고 내 탐진치가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탐진치 속에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 이거라도 하니까 조금 덜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막말해서 여기서 강의 된다고 해결될 건더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과정처럼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제가 이제 얻어 배워야 되고 제가 아는거 여러분들 드려야 되고 밥먹는 시간 이런 시간 말고 토론한 시간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수업은 이렇게 같이 해 놓고 음.